일단 룸미러랑 사이드미러 본인한테 맞게 조정하세요. 제가 원래 사이드미러는 잘 안 봐서 룸미러만 맞출게요. 자, 가운데 거가 그래 크고 옆에 게 학생 맞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 저 사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일단 차선 변경하세요. 오른쪽 깜빡이 넣고. 속도를 낮추면 어떡합니까? 차선을 변경하려면 속도를 더 올려야지. 이래서 차선을 어떻게 변경해요? 알았어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아, 나 진짜 못하겠다. 아니, 계속 지금만 할 겁니까? 에이씨! 어떡해. 아니, 우리 이러다 진짜 북한 가는 거 아니에요? 웃을 수만은 없고 당사자는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예, 끼어들기 참 초보일 때 차선 바꾸기 정말 힘들죠. 예, 사실 이제 운전이 서툴러서 판문점까지 직진한다는 얘기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만 내용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지난해 11월 이제 연습 면허뿐인 30대 남성이 부산에서 경주 포항을 거쳐서 강원도까지 질주를 했습니다. 아니 연습 운전 면허면 지금 어떻게 혼자서 차를 못 몰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제주도에 살고 있던 이 남성이 네. 이 5년 전에 부산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네.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직장을 소개를 받기 위해서 부산으로 네. 오게 되는데요. 이 선배 집에서 이렇게 잘 놀고 그 네. 밤에 잠을 자다가 네. 이 선배 신용카드를 훔치고 또 이 선배의 차를 훔쳐서 네. 이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결국 이 경주를 지나고 포항을 지나고 네. 또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강원도까지 쭉 직진을 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결국 이게 뒤늦게 알게 된 선배가 계속해서 네. 설득을 하고 또 이 경찰이 이 그 도난된 차량을 그 네. 수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무려 20일 동안이나 이 잠적이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참 거침없는 직진 본능입니다. 이 5년 만에 만난 선배 차량 신용카드까지 훔쳤다는데 이거 어떻게 차단했습니까, 변호사님? 예, 범행 직후 남성은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을 했는데요. 네. 그 사이에 선배와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이 남성을 설득을 했고요. 네. 범행 약 20여일 만에 휴대전화를 켰는데 네. 그 사이에 도착한 이런 문자 메시지들을 보고 네. 경찰에 전화를 해서 훔친 차량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네. 주차장에 세워뒀다. 이렇게 네. 이제 사실을 시인하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고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 경찰에 네. 자진 출석했다고 합니다. 에, 참 멀리도 갔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이게 내면을 보니까 사연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제주도의 남성이 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여성과 이 네.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네. 이 부산에 들렀다가 이 관계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선배의 차량을 훔쳐서 결국 네. 이제 강원도까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이 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던 여자친구와는 네. 관계는 좋아지긴 했으나 아하. 네, 결국 네. 이 건 때문에 이 네. 불구속 입건이 되었고요. 네. 현재 수사를 받기 위해서 이 부산까지 네. 이제는 장거리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네. 훔친 차로 사랑의 행각을 벌였는데요. 네. 이 남성은 현재 차량에 대한 절도 혐의로 아. 지금 입건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훔친 신용카드로는 기름값을 내는 데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은 이제 연습 면허로 운전을 네. 했는데 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네, 네. 연습 면허도 면허기 때문에 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 아예 무면허는 아니군요. 네,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다만 네. 이제 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요즘같이 뭐 톨게이트에 CCTV 많고 블랙박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차 훔쳐 타고 다니면 금방 잡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WAS라는 차량 네. 수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난 차량의 번호판을 WAS에 등록을 하면 전국에 있는 톨게이트를 네. 비롯해서 차량 번호 인식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면 자동으로 도난 번호판을 검색을 해서 근거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네. 이 도난 차량을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네. 빠르게 피해 차량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한 도난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연루된 차량 번호를 알 네.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즉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배가 내려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호텔 실내 유아풀장에서 물놀이의 한창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물속에서 심하게 허우적거립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부산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마치고 수영을 하던 고등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실내 수영장 사고가 참 안타깝게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네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아주 작은 아이는 아닌데 어떻게 유아풀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답니까? 네, 지난 17일 일요일 오후 해운대에 있는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13살인 이모 군은 수심 70cm 정도의 네. 유아용 풀장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아이고, 이제 물에 잠기는군요. 네. 예,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풀장의 수심은 성인들의 무릎 높이, 어린아이들의 네. 허벅지 높이 정도였습니다만 네. 이군은 왼쪽 팔이 계단 사이에 끼어서 이런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틈 사이에 팔이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많이 미끄러웠겠죠. 팔이 이렇게 끼어서 빠져 들어갔을 때 주변에 누가 좀 손만 잡아서 일으켜 줬더라도 예.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풀장을 오르내리는 계단에 이제 팔이 끼어서 아이가 네. 이제 당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이제 이런 상황이 10분 넘게 지속되도록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게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저런 상태로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안전 요원 배치가 적정했는지, 그 부분하고 시설에 있어서 그 규정을 준수했는지 요 두 가지 방향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결국 아이의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네. 그런데 지난달에 영도에서도 이 해사고 학생이 이 수영, 그 생존법을 배우는 이 수영 강습을 하다가 그리고 네.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자유 수영을 하던 도중에 의식을 잃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 결국 이 그 사망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물에 빠졌을 때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런 수영 강습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 이 상당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해운대에 있는 알만한 특급 호텔이라면 당연히 안전하고 또 아이를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 뭐 학부형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 안전 규정 제대로 지킨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런 호텔 수영장을 우리가 체육시설이라 보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에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 법률을 보면 규모가 400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일 경우에는 네.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 당시에 호텔에서는 안전관리요원 한 명과 네. 그리고 그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갖춘 수영 네. 강사가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다 준수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한 명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아이가 좀 더 안전하게 세상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마음먹고 보낸 수영 강습 혹은 수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